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룸꾸룸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 기아자동차의 O3 트럭 더블캡 1톤 초정축 럭셔리 차량이고요. 2018년 10월부터 완전 무사고의 오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짜잔 여러분, 네,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은 전면 유리는 돌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전면 유리를 완전 세월로 돌아오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엠블럼도 적혀있는데 보면 연식 대비 정말 트럭치고 밝게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너무 관리 상태 진짜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드부터 외관 상태는 너무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여기 타이어 힐 보시면 이게 옆 쪽에는 조금 흠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타이어 인치는 15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이게 캡이라서 장기스들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거예요. 고객님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깨지거나 그런 거는 없고, 여기 조금 흠집이, 여기 조금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이쪽 보시면 연식이 있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위에 이렇게 철판 까는 게 요새 있잖아요. 그거를 또 까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후방 카메라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러그 라인 풀어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그리고 엔진 미처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2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은 여기까지 갖고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시동 한번 켜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켠 거예요.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93,379km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캐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여기 엉뜨 운전석에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드미러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동 사이드미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4단까지 완벽하게 나오고,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다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아요. 울림 소리 되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옆쪽에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엄청나게 깨끗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비닐까지, 1위 신규 차량이라서 비닐까지 그대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연식 대비 너무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여기 모드, 여기 뮤트,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봤고요. 엔진룸 열어서 한번 시동 소리 들어볼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설명 여기 이렇게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좋은 촬영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밖에서 좀 찍어가지고 조금 잡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은 마이크가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